안녕하세요. 성인반 피아노 독학 중급 레슨 8번째 시간입니다. 자, 20페이지 F키 리뷰입니다. 주요 3화음인 1도, 4도, 5도 나와있죠. 자, 1도, F코드가 1도죠. 4도는 F에서 4번째 1, 2, 3, 4 B플랫이 되겠죠. 얘가 4도고 5도는 1, 2, 3, 4, 5. 자, C가 5도가 되겠죠. 5도는 7코드까지 해서 이렇게 C7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누르면 이걸 블락 코드라고 하고, 하나 둘 셋 B 플랫 둘 셋 C7 이렇게 나와 있고, 브로크는 1, 2, 3 쿵짝짝 쿵짝짝. 예, 브로크는 말 그대로 코드를 부순 거죠. 이렇게 이게 완전한 건데 부숴버려서 이렇게 혹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것도 다 브로큰 코드죠. 자, 이제 한 줄 밑으로 내려오면 F is the common tone between 1 and 4. 1도와 4도 사이에 파라는 공통음이 있다 이 말이죠. 1도에도 파가 있고 4도에도 파가 있죠. 이렇게 공통음이 있다는 겁니다. C is the common tone between 1 and 5. 그러니까 1도와 5도 사이에는 도라는 공통음이 있다. 그래서 파라 도에도 도가 있고 미, 세, 도에도 이렇게 도가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곡을 쳐볼게요. Morning has broken. 자, 이게 아침이 밝았다 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코드에서 말하는 broken 코드와 morning has broken, 아침이 밝았다 라는 이 broken이 이렇게 언어 유희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제목 하나도 참 예술적으로 잘 짓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연주해 볼게요. 자, 일단 키 시그니처부터 확인해 볼게요. 플랫 한 개 있으니까 F major 키죠. 자, 그리고 4분의 3박자고요. 뭐 템포는 모데라토니까 보통 빠르기가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손 멜로디부터 볼게요. 처음에 파라도 파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파에서부터 파까지 옥타브니까 익스텐디드 포지션이 돼서 1, 2, 3, 5 이렇게 되죠. 이게 익스텐디드 포지션이 아니면 손가락 번호를 1, 3, 5로 하잖아요. 근데 옥타브가 되면 이게 1, 2, 3, 5 이렇게 갑니다. 자, 근데 다음 음이 솔이죠. 그래서 솔을 갈 수 없잖아요. 손가락을 이렇게 갈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보면 5에서 4번으로 바꿔라 이렇게 돼 있죠. 파라도 파에서 손가락을 4번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야지 다음 마디에 솔을 연결해서 레가토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음을 다시 치지 않고 손가락만 살짝 바꿔주는 거를 finger substitution 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설명되어 있죠. This is called finger substitution. 자, substitution 이라는 게 대리, 대체된 거, 이렇게 바뀌는 걸 말하는 거죠. 좀 더 고급스러운 말을 쓴다면 뭐 치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손가락 치환. 이 한문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 미, 레, 도, 레, 둘, 셋, 도, 둘, 셋 하고 이제 파로 가야 되니까 손을 완전 떼버리고 파, 솔, 라, 도. 근데 교재에는 손가락 번호가 4번으로 적혀 있는데 잘못 적힌 것 같죠? 이게 5에서 4를 적어야 되는데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책에서 4 돼 있는 거 앞에다가 5-를 넣어주세요. 이게 두 번째 마디가 똑같이. 그래서 파, 솔, 라, 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서 5, 4 이렇게. 자, 넘어가 볼게요. 레, 둘, 셋, 도, 라, 파, 솔.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 2번으로 하나, 둘, 셋, 둘, 셋. 역시 5번이니까 손가락을 떼고, 어차피 슬러가 끝났으니까요. 자, 손가락 떼고 5번으로 둘, 셋. 그 다음에 또 손가락을 떼고 또 2번이니까 라, 솔, 라, 도,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자, 요렇게 라, 파는 6도 음정이죠. 6도 음정은 이렇게 파라도 요거를 first inversion 하면 라도, 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도를 빼면 6도 음정이 됩니다. 자, 이제 왼손 한번 볼게요. 자, 코드는 우리가 앞에서 리뷰에서 다뤘던 것처럼 3개가 나옵니다. 1도, 4도, 5도. 그러니까 F, B flat, C7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브로큰 코드로 궁작작, 궁작작 이렇죠. 자, 코드별로 페달은 떼줍니다. F, 자, 그 다음에 페달을 떼고 밟으면서 B flat. 네. 자, 페달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었죠. 근데 C7, 그다음에 B flat, F, 그다음에 따라라 할 때는 이제 페달 떼고 그다음 다시 B flat, F, C7. 자, 같은 코드지만 이렇게 페달을 뗐다 밟죠. 예, 요거는 이제 앞에 음들이 너무 많이 뭉칠 수 있기 때문에 페달을 떼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페달 또 뗐다가 그다음에 페달 떼고 따라라 이제 F. B flat, F, D, 라, 리, 리. 자, 역시 이때도 코드가 F 똑같은데 페달을 다 떼죠. 여기는 특히나 오른손에서 멜로디까지 움직였기 때문에 음들이 뭉쳐 있게 됩니다. 왜냐면 도, 라, 솔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그래서 페달을 또 떼고 그다음 C7, 그다음에 라, 솔, 라, F, 그다음 B flat, 딴. C7, D, 라, 라, F, 짠, 짠, 짠. 자, 그러면 오른손 왼손 같이 해볼게요. 딴, 딴, 딴. 그 다음에 페달 밟으면서 딴. 자, 오른손 finger substitution 보셨나요? 딴, 딴, 딴. 5, 4. 그 다음 B flat, C, B flat, F. 자, 페달 떼고 다시 페달 밟고 5, 4 B flat C, F C7. 자, 페달 한번 뗐다가 밟고. 자, 그래서 페달을 중간 뺐다가 밟으니까 페달이 눌러줘도 오른손은 솔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페달이 떼도 소리가 지속되니까요. 자, 또 페달 떼고 F, 그 다음에 B flat, 손가락, 페달 뗐다 밟았다가 C7, 그 다음에 페달 떼고 따라라 F, B flat, C. 자, 옥타브 위로 5, 4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리터럴 단도 돼 있으니까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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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 짭, 자,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21페이지 악보 밑에 이제 옵셔널 보면 이제 코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연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예제가 example 1이 딴, 딴, 딴 이렇게 돼 있죠. 자, 요렇게도 있고, 자, example 2번을 보니까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악보를 보는데 왼손은 악보를 보는 게 아니라 코드만 보면서 이 패턴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example 1을 대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딴딴딴딴딴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오른손은 뭐 다 똑같고요. 자, 왼손만. 그래서 악보를 보는 게 아니고 코드를 봐야 되겠죠. 딴 F, 딴 F, 그다음에 C7. 자, 근데 이렇게 쉼표가 될 때는 딱 같이 연주를 안 하는 게 좋고요. F, C, 7.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example 2는 자, 리듬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연주를 듣는 사람은 1, 2, 3, 1, 2, 3 이렇게 듣겠지만 연주하는 사람은 1 and 2 and 3 and 1 and 2 and 3 and 1 and 2 3 1 and 2 and 3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쳐볼게요. 1 and 2 and 3 and 1 and 2 and 3 and 1 and 2 and 너무 헷갈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템포 천천히 해서 차근차근 하면 될 거고요. 계속 반복하면 몸에 익으면 이게 자동으로 연주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빠른 템포로 원래 악보대로 그 다음에 example 1, example 2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포를 130 정도로 다소 좀 빠르게 연주해 볼게요. 자, 오늘 또 여기까지 따라온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습 열심히 하시고 즐거운 음악생활 하세요. 그럼 바이.